안녕하십니까. 도드람 양돈농협 동물병원 환경팀에서 근무하는 최규석 팀장이라고 합니다. 저희 도드람 환경팀에서는 주요 업무가 세 가지 정도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데요. 가장 비중이 큰 업무가 첫 번째가 분뇨 처리 시설, 컨설팅 및 교육하는 업무입니다. 여기서 말하는 분뇨 처리 시설이라 함은 퇴비화, 액비화, 그리고 정화 시설을 말하는데요. 주로 이제 전문적인 그 관리가 필요한 정화 처리 시설 관련해서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고요. 지금 뭐 ASF나 코로나 때문에 교육은 이제 집체 교육이 힘들어서 교육을 지금 못하고 있지만 집체 교육의 환경이 조성이 되면 다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하는 업무는 환경 관련 분석 지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분석 지원 업무 항목은 해썹 음용수 분석하는 거 하고요. 퇴비 분석 업무, 그리고 그 방류수 분석 업무, 복합 악취 포집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업무, 분석 지원하는 업무, 그리고 자체 저희 IC 분석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업무는 그 분뇨 처리 시설에서 사용되는 그 약품을 저희가 공동 구매해서 지금 조합원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약품에 대한 그 품질 보증 하고 합리적인 단가를 이제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실제 사용하는 농가들한테 경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기타 뭐 업무는 저희가 분뇨 처리 시설 관련돼서 이제 필요한 관리 일지, 관리 대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작해서 무상으로 이제 배부를 하고 있고요. 그 외에 다른 소소한 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,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는 작은 뭐 연구나 실험 과제 같은 것들을 지금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최근 농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환경 이슈가 어떤 것들? 환경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올 3월 달부터 이제 첫 번째는 올 3월 달부터 시행됐던 퇴비 성분 분석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게 농가들 부담이 좀 늘어난 게 좀 있고요. 양돈 농가 같은 경우는 퇴비 그 성분 중에 아연 성분이 좀 높습니다.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려면 그 수분 조절제인 톱밥 사용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부담들, 또 그거에 따라서 위탁 처리 업체들이 기준에 만족하지 않으면 잘 위탁 처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그런 점이 좀 있고요. 두 번째는 늘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악취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문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,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적으로는 우리 현재 정부에서 탄소 중립하는 것 때문에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좀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는 정책을 지금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조금 나중에 좀 이슈가 될 것 같고요. 이슈 됐다가 조금 수그러든 게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게 가축 분뇨 공동 처리 시설 쪽에 암모니아 가스를 규제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규제가 되면 지금 현재 위탁 하고 있는 개별 농가들이 좀 부담이 커집니다. 위탁 처리 시설 자체가 좀 축소될까봐 이슈가 좀 밀밑으로 좀 내려가는 상태고요. 나머지 하나는 그 왕겹, 쌀겨라고 하는 건데 그걸 예전에는 톱밥 대용으로 제가 퇴비 만들 때 수분 조절제로 사용을 했거든요. 근데 요거를 폐기물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폐기물로 등록되면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그 퇴비 하시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그 농가들이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 정부에서 그거를 순환 자원으로 인증을 해주면서 지선처럼 지금 왕겨나 쌀겨는 퇴비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. 개인적으로 뭐 가장 해결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환경 문제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? 지금 농장을 다니다 보면 이제 제가 얘기했던 악취나 기본적인 정화 처리 시설이나 액비 시설 같은 경우 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관리, 어느 정도 관리를 통해서 가능이 한데요. 외부 업체하고 끼어있는 위탁 처리가 가장 지금 해결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, 현실적으로. 그 중에 퇴비를 위탁 처리하는 농장들이 기존 퇴비 업체와의 거래가 완료가 되면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가 힘듭니다. 그 퇴비 업체들이 그 돼지 농장에서 발생하는 자지똥 고용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습니다. 그래서 퇴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. 그것이 실제로
그 거래가 중단이 되면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제가 농장에 가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그 기존에 아주 위탁 처리하고 있는 업체들의 관계를 진짜 돈독하게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.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저도 그 거래처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. 모든 뭐 다른 거래처에 있는 연락처나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해봐도 새로 신규로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쉽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농장에서 좀 관리를 좀 신경 쓰거나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외부 업체와의 거래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일단 향후 예상되는 농장에서 환경 관심을 두고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농장 대표분들이. 문득 생각나는 거는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탄소 중립 이제 2050년 해서 2050 탄소 중립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는 퇴비 액비가 유지였고 정화 처리 시설이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은 정화 처리 시설 쪽도 많이 이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분뇨를 이용한 가이오가스 시설도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. 요거에 대한 이제 농장 규모가 좀 있는 농장들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악취 민원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농장 경영이 많이 어려운 데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악취 저감에 대한 관심은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요. 그리고 2023년도에 방류수 기준 중에 TOC 항목이 추가가 됩니다. 이 TOC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아니면 그에 대한 관심도 계속 좀 커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악취 저감을 위해서 이제 농장에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? 지금 많이들 지금 다른 농장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. 농장에서 접목하고 있는 건 액비 순환 시스템을 많이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뭐 바이오 커튼 아니면 뭐 세정탑 설치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그 악취가 발생하는 걸 최소화시키고 또 민원을 안 일으킬 정도의 악취를 제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뭐 이렇게 한 가지의 방법이 아니라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을 이제 중복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는 농장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 최근에는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바이오가스라든지 뭐 이런 네.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려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? 좋다 나쁘다나 아니면 가능할 것 같다.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려면 규모가 좀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도 7,000두 이상인 농가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문제는 이제 그 양돈 농장에서 발생하는 그 분뇨에 대한 분뇨에서의 그 열량 자체가 상대적으로 좀 낮기 때문에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그 우리 생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나 음폐수를 같이 이제 좀 혼합해서 해야 이제 그 경제성이 맞는데요.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면 이게 경제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개별 농가에서 적용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려면 혐기 소화를 해야 되는데 혐기 소화에서 나오는 그 농축수라고 하는데요. 그걸 이제 액비로 나가든 아니면 정화 방류를 해야 되는데 액비 뿌리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정화 방류하는 것도 지금 그 환경부랑 좀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증을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. 그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개별 농가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하게 되면 좀 규모가 크게 공동 처리 시설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지자체랑 같이 좀 협의를 해가지고 지자체에 나오는 그 음폐수나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처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면 환경적으로는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탄소 저감이나 탄소 배출에 대한 예방으로 아니면 저감 정책으로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축산업에 대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안 좋게 보는 시선들이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농가들 입장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? 농가에서는 그런 정부 정책 부분에서 지금 정부 정책들도 보면 악취 저감 관련돼서는 중장기 전략을 짜서 2000대 초반부터 쭉 계속 진행 중이고 네, 농가에서는 그 정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주민들하고 좀 관계를 좀 많이 잘 가져서 보통 그런 시설들을 갖추게 하려면 대부분 님비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설치가 되지가 않습니다.
여기 뭐 인허가 받기가 지금 힘든,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할 수 있게끔 그 주민들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, 그 환경적인이나 분뇨 처리 쪽으로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기존이 강화가 되고 있고 지금 단속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방류수든 뭐 탭이든 점검이나 단속을 강화하는 지자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. 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 농장의 관리 중에 이제 사양 관리든 질병 관리든 기본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돼지 사육 두수 대비해서 발생량이 얼마가 나왔고, 그리고 우리 돈사 세척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, 그리고 피트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그에 맞게 우리가 지금 퇴비화 시설이든 액비화 시설이든 정화 처리 시설이든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진짜 매뉴얼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잘 이제 확인을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가축 분뇨 관리는 충분히 문제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고, 악취 저감 시설도 많이들 대부분 갖춰져 있거든요. 그런 시스템들이 정상적으로만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잘 운영을 하시면 그 악취에 의한 민원이 그렇게 발생하는 게 많이 감소할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만 좀 기본 관리만 잘 지켜주시면 양동 농장이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계속 오랫동안 아마 영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도드랑 환경팀의 이제 뭐 목표나 이제 이루고 싶으신 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희 조합 환경팀은 조합원을 지원하는 부서가 주 업무입니다. 그래서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, 전반적인 환경적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고 정부 정책과 같이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팀으로 계속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